기사님들 강력 추천 업고 도착한 마지막 기사식당. 사장님의 넉넉한 정 담긴 푸짐한 한상이 매일 기다립니다. 기사식당 열전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 모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 너무 이쁜 우리 사장님. 어우, 반찬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런 게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 얼마? 8,000원이요. 야, 그 제육볶음에 지금 이렇게 게장에 계란 프라이에 거의 뷔페 손님인데요? 조림도 그러네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조림이죠? 우럭 조림이에요. 갈치 조림도 나가고. 갈치 조림? 예. 조기도 나가고. 조기? 예. 아니, 그 비싸다는 갈치의 조기 조림이 나간다고요? 네. 저렴한 게 손님들 이제 편하게 드시라고. 그럼 지금 무깍두기가 아니고 지금 콜라비예요. 그죠? 요즘 네. 제주도 콜라비 굉장히 좋아요. 네. 아삭아삭하니 시원하고. 이게 뭐예요? 소라예요. 뿔소라.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에이, 저거 뿔소라 아니죠? 제주도 뿔소라.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전라도. 아이고, 우리 엄마 먹고. 아이고, 딱 우리. 아유, 딱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딱 나는 거야. 그 달콤한 그 짭짤한 그 간장의 그 조림 냄새에 줄술만 합니다. 줄술만해. 아이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요 녀석 너무 말 많다. 빨리 먹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바램 뭐 한마디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코로나로. 경기도 너무 안 좋아서 힘든데 저는 진짜 음식에 신경 써서 가정밥처럼 열심히 하는데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식 메뉴에 파룡점정 찍을 우럭조림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오, 우럭 보세요.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네요. 와, 우리 어머니가 딱 목포인데 우리 엄마가 딱 해주는 맛이 딱 나. 뒤에 계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와, 엄마. 와, 생선 딸근하네. 이 우럭에서 나오는 육수는 기가 찬다, 기가 차. 이 단물, 단물이라고 해야 돼요, 단물. 모든 걸 다 빨아들인 이런 무, 이것만 먹으면 끝이지. 어? 아, 기대하겠어요. 너 살코기도 와 이렇게 넣는 거지. 역시 자영국 씨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줄 알아 보니까. 아주 좋아. 너무 좋은데? 미쳤다, 미쳤어. 저희 지금 국자 아니죠? 진심 맞다. 와. 숟가락 맞죠, 저거? 국자로 먹는 그래. 것 같아. 아유, 배우네. 진짜 배부르다. 오늘도 많이 먹었네요. 정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월평에서 찾은 전라도 손맛.